이제부터 내가 산타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죠? 산타 할아버지가 사라졌어요. 내일은 크리스마스예요. 산타 마을 모두는 선물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날을 보내고 있지요. 응? 도둑 아기 상어네? 산타 마을엔 무슨 일로 왔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착한 일 많이 해서 내일 꼭 선물 받아야지! 아, 그동안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선물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나 봐요. 야! 다 쏟아졌잖아! 이걸 언제 다시 담아! 나 산타에게 디어 산타, 사랑하는 산타 할아버지, 산타, 산타, 산타! 뭐야! 산타 상어 찾는 편지밖에 없잖아! 힘든 건 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산타라면 모두 좋아하겠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내가 산타 될 거야! 그래! 이 생각을 왜 못했지? 아무리 산타라도 달콤한 간식은 못 참지. 온다. 맛있는 냄새.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제부터 내가 산타다! 어? 여기는 산타 마을 선물 포장소인데 도둑 아기 상어가 요정들을 가두는 바람에 아무도 선물을 포장하지 않고 있어요. 에이, 산타는 선물을 줘야 하는데 보자. 이거는 대충 이렇게. 이건 어? 전부터 갖고 싶던 상어 유치원 블럭 세트잖아. 내가 가져가야지. 세상에, 선물을 훔쳤어요. 이건 뭐지? 이름표네. 어떤 게 누구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붙여보지 뭐. 오늘은 내가 산타 상어야. 유후! 선물도 내가 예! 나눠줘야지. 신난다. 오늘의 산타는 도둑 아기 상어. 예! 모두 외쳐 내 이름 도둑 아기 상어. 선물 보러 가자. 웬 모자?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야. 하나뿐인데 뭐라고? 편지를 세 번이나 보냈으니까 분명 대왕 모래놀이 세트를 주셨겠지? 이건 뭐야? 내 선물이 아니잖아. 뭔가 이상해. 잘못 전달된 선물 때문에 속상해하는 바닷마을 친구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야 도둑 아기 상어는 자기가 산타 할아버지와 요정들을 창고에 가둬버렸다고 말했어요. 선물을 주면 모두가 날 좋아할 줄 알았다고. 그리고 바로 창고에 가서 산타 할아버지께 엉망이 된 크리스마스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산타 할아버지. 그래, 도둑 아기 상어야. 널 거둔 건 분명 잘못한 행동이지만 이렇게 와서 직접 사과했으니 이제 괜찮아. 덕분에 달콤한 간식도 많이 먹었단다. 이제 우리 같이 이 상황을 바로잡아 볼까? 어? 바다 마을 친구들이 모두 모여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올리는 이거. 와, 고마워 도둑 아기 상어. 레이 거는 여기다.
너... 도둑 아기 상어야 정말 고마워. 도둑 아기 상어가 새 선물을 나눠주고 있어요. 친구들의 고맙다는 말을 들은 도둑 아기 상어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걸요. 우리 모두 사진 찍어요. 도둑 아기 상어 산타도 같이 찍자. 사랑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함께라서 행복해. 즐거운 크리스마스. 아기 상어 올리 영상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